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구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오늘도 신동구 제동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동님, 대한민국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디 어쩝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예.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예. 아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출범한 지가 이제 2년 2개월 됐죠? 예, 예. 아니, 2년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나라 완전 절단해버렸어요, 지금. 그 특히 뭐 경제 뭐 안보 뭐 다 국민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예. 악화가 되면서 7월 4일이죠.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 예. 핵심 3개 품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예. 그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 후에 지금 거의 2주가 됐는데 오늘이 17일이니까 13일이 지났죠. 그 시간이 있었는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완전히 그 실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가장 경계해야 될 그 악수를 예. 악수 중에 악수를 다 뚝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그 어떤 그 태도 변화를 예. 우리나라에 대한 그 수출 규제나든가 또 화이트리스트 위해서 제외하겠다는 걸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그것도 내일까지 시한을 줬죠. 예. 예. 했는데 이미 그 수순대로 흔들림 없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완전히 그 초딩 수준이에요. 완전히 감정적으로 국민들 그냥 반일 감정에 의존해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그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한심한 거예요. 예, 완전히 그 저 좀 제가 보기에는 이 무식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 완전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그 문재인 정권에 결정적으로 이게 저 치명적인 그 타격을 줄 게 뻔한데 예. 문제는 대한민국 그 경제가 통째로 지금 망하게 예. 생겼다니까요. 이거 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더 큰 피해가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지금 한일 간의 예. 그 저 경제 규모나 거래 규모를 알고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무시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더 큰 피해가 간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저 핵심 산업이 다 주저앉게 생겼고 예.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이게 영향을 악영향을 줘가지고 예. 대한민국 경제에 소위 그 퍼펙트 스톰 예. 얘기하잖아요. 퍼펙트 스톰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데 무슨 이런 한가한 소리를 일본이 더 큰 피해가 간다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 거짓말인 게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5일이죠. 아 7월 15일 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예. 그다음에 7월 12일에 예. 전라남도 그 왜 저 무한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남 도청에서 예. 뭐 열린 블루 이코노미 경제 비전 선보식 말도 하여튼 복잡한데 쇼하는 놈들 말이죠. 맨날 뭐 블루 비전 뭐 경제 이코노미 하여튼 뭐 성격이 어떻게 됐는데 여기 선포식에 가가지고 예. 뭐라고 그랬냐면 전남의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심리에 저 이미 저간을 제가 읽거든요. 예. 완전히 이분이 저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 본인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언론에. 예. 전례 없는 위기 상황. 그래, 한 번도 우리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예.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일단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이 얘기야. 이순신의 12척의 배. 예. 이게 상부12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톡 됐다가 다시 풀려나 보니까 예. 완전히 조선수군이 개멸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원균이가 지휘하면서 칠천량에서 예. 기습을 받아가지고 배설이 그 도망친 12척 끌고 간 거 외에는 다 점멸해버렸다고 조선수군이 예. 수백 척이. 예. 그 이순신이 한 것이 12척인데 또 한 척이 또 남은 게 있었어요. 그 13척인데 근데 우리는 12척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게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전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류 12,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선조한테 올린 장계에 그 노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의 결전 의지를, 보여준 건데, 왜냐면 이게 이제 길이 없어. 그래서
최후 방어선을 그거다 지정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울돌모, 예, 예. 지금 맹량, 예. 그 맹량해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게 조조석을 이용을 해서 일조측 예. 가지고 일본의 133척을 예. 물리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거 완전 전세를 역전시켜가지고 예. 조선수군이 기상해생을 했는데 예. 그러면서 나라도 다시 살았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일본 관계에 잘못해가지고 예. 이거 완전히 그 정권이 망하게 생겼고,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걸 본인이 절감한 겁니다. 아. 이제 상류 12, 그 이순신의 12척 배 이야기를 한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력갱생이라는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 북한에서 하는 얘기. 북한식 용어죠. 네. 김정일은. 자력갱생은 뭡니까? 아무런 도움을 외부에서 못 받을 때, 풀뿌리 가지고 묵고 살더라도, 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걸 인정한 거라니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완전 외톨이가 됐고, 예. 어? 그렇게 자력갱생이 말이 나온 거고, 예. 그 다음에 또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대일관계까지 완전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예. 결국은 이순신의 12척 배 이야기가 놓을 정도로, 코너 몰릴 때는 몰렸다는 거예요. 예. 인증 안 했는데, 엉뚱뚱뚱. 일본에 더 큰 피해를 볼 거다. 이게 막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정신이. 이게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일 그 경제 의존도가 예.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까지 일본의 후방 기지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일곱 개가 있는데 예.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안 되고 말이죠. 예. 우리 협정을 안 하면 우리나라 이게 안보가 담보가 안 된다니까요. 예예. 미 정원 전력도 전부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예. 예? 아니, 멈춘 거야. 그러니까 경제 및 안보 의존도가, 뭐, 나중에 문화적 의존도도 있지만은, 특히 경제와 안보 의존도는 일본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 소중하게 관리해야 될 우방국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작년 9월 21일 날 말이죠. 예. 한미일이 그 정상 간의 업무 오찬이 뉴욕에 있었어요. 예예. 뉴욕 롯데 팰리스 호텔에서 예예.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찬을 한미일 정상 한 오찬 회담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미국은 동맹이지만 예. 일본은 우리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아 그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예. 아베 총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일본은 우방국이 아니다. 예. 자, 이 얘기를 듣고 일본이 완전히 그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 한 그, 저,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서, 예. 대한민국을 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시한이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까지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없으면은, 뺀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게 빠지면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당신이, 작년에 내 앞에서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도 있는 자리에서 예. 한국과 일본 동맹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일본은 당신을 우방국으로 취급을 안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방국에 그동안 적용해왔던 화이트리스트 그게 무역 특혜죠. 예예. 그거를 다 철회한다. 예. 그 할 말이 없지? 예. 이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할 말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작년에 그랬죠? 그 다음에 작년 또, 한달 후에 10월 30일 날, 예.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개인 배상 판결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예. 개인이 배상하라. 예. 그래, 그게, 어제부터, 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한국 내 자산에 매각 절차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일본은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체결할 때, 그 청구권 협정에 예. 강제징용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 예. 확실해요, 이거는. 문헌이 딱 나와 있어요. 이게 그렇게 3억불을 무상, 예. 6억불을 유상으로 해가지고, 예. 일본의 당시 그, 저는 처음에는 절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절반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4분의 1이더구먼요. 예. 일본이 당시 보유한 외환 보유액의 예. 4분의 1을 완전 한국에다가 이게 배상을 해준 거예요. 예예. 강제징용 개인 배상을 포함해서. 예. 그럼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받아서
개인한테 다 배상하는 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뒤집어 버린 거야, 작년에. 예. 대부분에서요. 예. 그 일본에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뚜껑이 열리죠. 그 전에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일본 동맹이 아니다 그랬다가 그 한 달 지나죠. 대부분에서 또 그 배상 판결 해버렸다가 예. 하고 말이죠. 그 전에는 또 뭐였었죠? 전전에 2015년에 박근혜 정부가 그 한일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종결되었음을 한일 외무부 장관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뒤집어버렸어. 예. 없애버렸다고. 예. 그러니까 한국은요, 국제 조약도 합의도 모든 걸 무시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일본을 면전에서 동맹이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야. 이따위 소리 하는 나라를 갖다가, 제가 저 일본 아베 총리라도요, 일본 국민들 이거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 좀 저 심하게 표현하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요, 그 국제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소위 개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개망나니. 예.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소위 개망나니 취급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 저 문재인 정부의 그 정권에 요직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 말뿐만 아니고 뭐 조국 민정수석이 정권 실세 중 실세잖아요. 예.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죽창가. 국민 감정이 반역감이 건드리는 거죠. 예. 근데 동학 농민혁명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고종이 잘못해가지고. 그쵸, 농민 반란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 조선 그 군으로 진압이 안 되니까. 예. 일본군 도움을 받아가 진압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죠. 예. 그럼 뭐, 그 일본군은 네 주 그게 아니고, 예. 원망의 대상은 그 당시에 위증자야. 고정이야. 고정이. 그럼 지금은 대입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니까?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 보좌는 특급 참모라는 작자가 하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국채보상운동과 외환위기 때 금호기 운동,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양만 지금 정신, 국민이 뭐 이럴 때가 갖다 쓰는 뭐, 그겁니까? 예. 예? 저가 이런 다 지진났고, 다 망쳐놨고, 예. 국민들 어디 갔다가도 금목이 운동을 이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냐, 이거. 양심 있는 놈들이야, 이거. 예?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보복 대책 특별위원 말도 길었대. 항일 어병을 조정해야 돼, 항일 어병. 예? 그 다음에 양정철 있죠, 양정철이. 예, 예. 그 놈이, 그, 저, 뭐, 실세라면서요.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민주연구원. 연구원장이하고, 뭐, 예. 국정원장도 만나고, 뭐, 하여튼, 요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이 내년 총선 기획을 다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예. 하여튼 뭐, 실세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이야기가 노는데, 예. 금목이한 국민의 애국심을 얕보면 안 된다, 일본이. 예. 일본한테 공갈치는 거예요, 이게. 예. 응? 저와 잘못한 하나도 인정 안 하면서. 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권을 위한다면은, 그리고 대통령을 위한다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자해 줘야 된다. 예.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다. 인정하는 게 일정하고, 이거 한일 관계에 미래지향적 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본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를 만나든 최소한 예. 특사로도 파견해서 예. 오해를 풀어라. 예. 그래서 이게 더 악하다면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모든 데 악영향을 준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현재까지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쭉 발언한 거 있잖아요. 예. 전부 다 원점 회복시키겠다. 예.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어? 대통령이 충복이라는 작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국, 김현종, 최재성, 양정철 뭐 이런 그다음에 이해찬이도 뭐 한 얘기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해찬 저 이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는요. 이게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오늘 그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인 2005년에 예, 예. 민관공동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강제징용 보상이 한일 기본조약 1965년에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당시 위원장을 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그 위원으로 참가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뭐냐면은 강제징용 개인 배상 문제는 예. 이미 1965년 예. 한일 청구권 협정에 예.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런 게 다 해결됐다. 예. 이렇게 그것도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또, 예. 또는 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부분에서 이거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 아바타 아닙니까? 그 대법원장이라는 작자가 예. 그 입맛이 맞게 지금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왜 뒤집냐 이거야. 예. 여기서 이게 결국 폭발한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그치. 물론 일본이 안보상 우리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예. 한국에 수출한 것이 북한으로 넘어간 가가지고 북한의 우라늄 탄광 원자탄 제조 그다음에 한국이 제주에 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 이게 다 한국이 증거를 내놔라. 예. 그것만 내놔면은 이거 다 제재 풀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증거는 내놨지 않고 NSC에서 뭡니까? 이게 며칠 그저께 국제기구 조사받자. 국제기구 조사받자. 예. 아, 증거만 내놓으면 되는데 국제기구를 왜 조사받아? 우리 증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출납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반도체 생산에 또는 디스플레이 생산에만 들어갔지 예예. 북한에 넘어왔지 않은 증거가 이거다. 예예. 내놓으면 될 건데 이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말이죠. 한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했다. 하나도 위반한 게 없다. 무슨 철저히 조사해서 양심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석탄 불법 한적 정제유 해상 한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증거만 잡힌 게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뭐가 이렇게 대북 제재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야기, 지금 제대로 피해서 이런데 제가 협조 안 하잖아요, 솔직히. 안 하죠. 네. 이렇게 양심에 어긋난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거짓말만 입만 열면 그냥 하고 있으니 이게 문재인 정권이 이게 이제 아무리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자력갱생이 또 이순신 112층 이런 양이요. 한마디로 최후 방어선 늘 스스로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쫄딱 망해가고 있는데, 최후 방어선을 치면서도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직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어제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은, 지난번에 그 불법 석탄, 러시아 석탄 갖고 온 회사 있잖아요. 또 석탄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에다가 알려줘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배, 저 선주가 북한의 유류, 불법 환적을 한 그 선박을 또 갖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게 한국의 도영시핑인가 뭐 그런 회사고, 뭐, 그래 또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어제 제가 미국 국방대학을 나왔잖아요. 예, 예. 2000년에 예, 예, 졸업했는데 예. 어제 미국 국방대학 원장이 해군 중장이에요. 예. 스위스인데 우리나라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좀 보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예. 졸업생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예, 예. 저녁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국방대학교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기 이제 수색에 있다가 예. 농산물 옮겼잖아요. 농산물. 웃기는 얘기예요. 저도 국방대학원에서 국방관리대학원장을 이제 마지막 보직으로 군에 있을 때 한 적이 예. 있습니다만은 또 미국 국방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예. 국방대학교가 예. 또 수도에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예? 미국도 워싱턴 DC 안에 있습니다. 예. 백악관하고 의회를 이렇게 딱 바로 지척에 둔 위치에 예. 아주 좋은 강을, 양강을 끼고 있는데, 그 국방대학원장이 와가지고, 대화중에 어제 국방대학원, 우리 국방대학 총장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장, 노은, 카이다 원장도 만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한국 정부로에 예. 이걸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예.
워싱턴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국방대학교 안에 안보 문제인 곳에서 또 있어요. 예. 그리고 국방대학교는 대통령부터 그 와서 강의를 하는 학교잖아요. 예. 국무장관은 당연히 뭐 국방부 장관 빠든 안보 관련 부처 연방정부 저 고위 장관급 강의를 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분도 대화를 하고 하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좀 그 굉장히 그 자기도 그 의무점을 갖고 있대요. 예. 그런데 그 다 이야기는 못하겠다. 정치적인 이야기라서. 근데 예. 내가 그 얘기 해줬어요. 이건, 예, 이게 지금 이거 정확하게 인식하고 봐라.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에서, 예. 한 달까지는 안 되나. 그 정식으로 공개사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사안.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공개사안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내는 서한 사본을 사인된 거, 예. 그 전달을 했어요. 아마 그 자기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모르겠습니다. 한데 예. 이게 지금 그 제가 행간에 느낀 거는 굉장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다음에 신뢰에 굉장히 우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김현중 그 국가안보실 2차장이 뭐 며칠 전에 미국 그 급적 달려가가지고, 예. 일본의 이거 지금 우리 예. 수출 규제 이거 대해서 미국이 좀 개입해서 예. 중재를 해달라 예. 못하게. 근데 예. 미국이 전혀 반응이 없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우리 주한 미 대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서 예. 미국도 워싱턴에서 만나본 사람이 한 사람도 아 알겠다.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런 걸 해야겠다. 이게 왜냐면 안보 문제 한미일 그 중요하니까 이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거예요. 아. 그게 미국에 소위 손 놔버렸다니까. 예. 예. 오히려 손만 정도가 아니고요. 조만간에 예. 미국이 이제 일본에다가 더 미국이 나서 가지고 예. 대한민국 그 기업과 은행에 대해서 예. 제재 세간다를 보이콧을 걸 가능성이 있다. 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본의 대한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다가 미국까지 그렇게 세간다를 보이콧이 난 상징적으로 하나만 걸려도요, 대한민국 경제는요. 무너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냥 통망이 뿌리고,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 예.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위 퍼펙트 스톰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깔아넣는다, 이거야. 그 깔아넣는 배에 지금 선장을, 무면허 운전을,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별로 음주 상태에 몰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 이게. 이게 지금 자극 주세요. 그래서 뭐 정강훈 목사 이런 사람들 지금 뭐 연말까지 하야라고 막 시국 성명 발표하고 했는데 그걸 다시 당겼더군요. 금번 광복절 8월 15일까지 하야라고. 그렇게 지금 바뀌었더군요. 저는 이게 도저히 그 사이코의 정말 그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 빠진 이 정부가요. 이게 계속 국정을 예. 운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 불행 중의 불안이다. 그리고 이게 국정 운영 능력을 여기 저 조선일보 무슨 고문 국가 경쟁 능력 한계에 왔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게 맞는 말 같아요. 예, 국정 운영 능력을 저는 어제 상실했다. 상실하고 오로지 그 파퓰리즘, 예. 국민의 그저 감성만 이렇게 자극해서 쇼만 해가지고 표만 얻어서 집권을 계속 연장하겠다. 예.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 대북 정책도 실패했고 안보도 실패했고 예. 경제도 실패했고 모든 대외 관계 다 실패해버렸고 예. 대일 대미 중국까지. 대로 뭐 주변 상황 외교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다 망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쫄딱 망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요. 그럼 미국. 나 저는 저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정두원 의원이 뭐 자살했다면서요. 예. 저 정두원 의원 제가 잘 알아요. 예. 제가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토론을 제가 한 세 번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식사한 적도 있고 뭐 이런데 그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그 자살했잖아요. 예. 알 수가 없는 사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굉장히, 그 엘리트예요, 그게. 엘리트죠. 경기고등학교 출신이고, 서울대 예. 나오고,
또 정치인으로도 성공을 했고, 예.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한마디로 그 브레인. 예. 예, 그거죠. 예, 브레인이었죠. 예. 이명박 정권의 창출의 1등 공신 있잖아요. 고위공무원도 거의 19년인가 예. 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또 노래도 잘하고. 예. 예. 노래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있거든요. 예. 아주 잘해요. 아주 그 감성이 풍부한 분인데, 그래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또 노무현 대통령도 또 이렇게 불행하게 스스로 막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제대로 못 풀면요. 무슨 지금 그걸 하실까. 제가 굉장히 불안해요. 예. 굉장히 불안해요. 제발 엉뚱한 그 개인 신상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 엉뚱한 생각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그 옛날에 김동길 교수님께서 그. 아, 예,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했지만 그 말, 예.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고. 근데 하여튼 그런 그 상황 제발 안 오길 바라면서요. 제발 좀 잘못한 걸 인정하시고 정직하십시오. 정직. 예. 정직하게 국민들한테, 예,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일본에 대해서도 시인할 건 시인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예. 예. 나라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 개인 체면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 일단 나라가 살고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게 대통령 책무 아닙니까? 나라를 예. 안전하게 하고. 예. 근데 지금 개인 체면 차리 한다고, 이 모든 걸 그 엉뚱한 그 실기를 하고 말이죠. 예. 해가지고 계속 코너로 스스로 이렇게 몰면은 결국 나라와 정권이 불행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이 불행해진다니까요. 예. 개인이 극단적인 불행을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요. 그동안 하니까 다, 뭐 없는 걸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잘못한 시인하십시오. 시인. 그래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일본한테 뭐 사과하십시오. 차라리 사과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대법원 판결 이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거 무효시키고 1965년 체결된 한일 기본협정으로 돌아간다. 그게 그 이후에 벌어진 모든 것은 무효로 하겠다. 이거 천명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의 불화수소가 넘어가지 않은 증거를 확실히 조사해서 일본에 제시하십시오. 예. 그래서 일본하고 사회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상 대책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안 그러면은요, 정말 불행한 결과를 맞게 된다. 대통령 개인 신상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